1이고요. 그 다음 bx 플러스 ay는 마오에서 a와 b를 바꿔놓고 풀었더니 해가 이거예요. 얘네들도 똑같아요. 이 해는 누구의 해야? 얘의 해야? 바꿔놓은 것의 해야? 그렇지. 바꿔놓은 것의 해지. 그러니까 바꿔야 돼. a하고 b를 바꿨다고 했으니까 bx 플러스 ay는 1. ax 플러스 by는 마오. 문제를 보면서 해석을 하라고. 기계적으로 풀지 말라고요. 얘가 뭘 뜻하는 거지? 해석을 하라고. 얘 해가 얼마 나온다는 거야? x는 3, y는 1이라고 하는 거지? 바꿨으니까 이제 얘 여기다 넣어도 돼, 안 돼? 넣어도 되지? 그럼 넣으면 어떻게 돼? 3b 플러스 a는 1. 이거 넣을 때 조심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x에다 3 넣어야 돼? y 대신에 1 넣어야 돼? a 대신에 3 넣고 b 대신에 1 넣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 다음 x 대신에 3 넣으면 3a, y 대신에 1 넣으면 b. 얘가 마오. 이해 가니 안 가니?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a하고 b값 나와 안 나? a하고 b값 나오겠지? a하고 b값 나왔을 때 여기다 a하고 b 넣고선 다시 풀면 되는 거지. 얘는 이해 가니 안 가니? 이해 갔어? 여기까지 해도 되겠어?